안녕하세요, 뚱보입니다. 오늘 곤약 다이어트 27일 차입니다. 그러면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또 주변 또살 빼야 되는 사람들한테 공유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83.3. 83.3이에요. 요즘에 빠지는 게 굉장히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. 83.3, 0.2, 0.1 이렇게 빠지네요. 0.1, 0.2 막 이런 식으로. 그래도 지금 몸의 변화가 조금 조금씩 있고, 운동도 3일차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뭐,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 안 빠지고를 떠나서 지금 근력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딘 것 같아요. 유산소 운동하는 것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키로수가 조금씩 덜 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면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시죠. 잘 먹겠습니다. 지금 운동 오늘까지 오늘 하면 이제 5일 차거든요. 팔이 지금 굉장히 땡겨요, 양쪽으로 다. 제가 운동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자전거 1시간 타고 2두, 3두, 어깨 이렇게 12개씩 한 3세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, 하루에. 무게는 6kg짜리로 계속 하고 있어요. 저녁에 운동하고 땀을 흘리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요, 그냥. 조금 힘들기는 한데, 땀 흘리고 샤워하고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, 또 매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. 과일하고 뭐 중독됐다 그러면은
거짓말인데 그냥 재밌어요. 살 빠지는 재미도 있고 운동하는 재미도 있고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